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예,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네. 예, 연세하고 키 몸무게 말씀해 주세요. 아, 47이고, 160에 70kg요. 예, 그러시군요. 오늘 유창길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부터 나누시죠.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저는 역류성 식도염이 네. 오래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오래되다 보니까 그 인후까지 올라오는 것 같아요. 목까지 올라오신다고요? 네, 예.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좀 아프고 네. 기침도 하는데 네. 좀 심할 때는 기침이 좀 가래도 이렇게 있어요. 네. 감기처럼 기침이 좀 심할 때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스도 잘 차고 그좀좀 가식을 하면. 조금 많이 먹었다 싶으면 약간 좀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어요, 가슴에. 네. 네. 지금 역류성 식도염의 전형적인 증상이거든요. 네. 네. 근데 주로 역류성 식도염은요, 네. 이제 동작이 빠른 분들, 성격이 조금 급해요. 급하신 편에 속한 분들이 주로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잘 나오십니다. 지금 전화 주신 분도 약간 급하시다고 하셨죠, 지금. 이게, 치료는 뭐뭐로 해보셨어요? 대부분이 양약으로 했어요. 예. 어땠나요? 그래서. 그냥 먹으면은 그냥 그때는 괜찮은데 네. 좀그 식생활이 좀그 제가 잘해야 되는데 네. 잘 못하다 보니까 좀 재발이 좀 잦죠. 예. 직장생활 하시나 봐요? 아니 직장은 그냥 주부인데 아, 그러세요? 신경도 좀 예민하고 제가 좀 신경 쓰면 바로 이렇게 위로 이렇게 산도 올라오고 좀 그러더라고요. 역류성 식도염의 전형적인 증상이거든요. 이게 올라와요, 위로. 예. 예, 그리고 간혹은 음식물까지 올라간 경우도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서 더부룩하면서 트림이 네, 나오고, 맞아요. 이게 문제는, 이게 오래되신 분들은 가슴이 심장 쪽이요. 네. 쿵쿵쿵쿵 이렇게 두근거리는 거예요. 지금 전화 주신 분들 이제 그런 증상이 나오시는 건데, 일단 중요한 건요, 한 번에 많이 먹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일단. 그다음에 식사를 일단 천천히 하셔야 돼요. 식사를 천천히. 예, 그리고 배꼽 중간에 보면은요, 중환이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명치하고 배꼽 중간이에요. 거기 눌러보면 상당히 아파요, 이런 분들은.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 예. 그쪽이 잘안 내려가는 거 느낌이 받아요. 그래서 그 중환 부분의 적체가 단단한 게 만져집니다. 거기에다요, 이렇게 따뜻하게 찜질을 해주거나요. 이렇게 눌러줘야 돼요. 자꾸 지압도 해주고, 예, 지압을요? 지압도 해주고, 그 다음에 뜸을, 이 쑥뜸이 있다면은, 쌀알 반만하게 해서, 이렇게 쑥뜸을 떠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환에서, 이 옆으로, 오른쪽으로 하나, 이세 손가락 정도 옆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하나, 왼쪽으로 하나, 혈자리 하나씩 더 있어요. 그렇게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측은 담즙 분비를 해주고요, 중안의 좌측은 췌장에 분비를 해줍니다. 여기 위장이 이렇게 가운데 있다고 했을 때, 오른쪽엔 담낭이 있어요. 그래서 소화를 시키는 소화요소를 분비해주는 담즙이 분비되는 곳이고요. 이 중안에서 왼쪽, 그러니까 우리 몸의 배에서 왼쪽은 췌장입니다. 여기서도 소화에 관계되는 작용을 하는 건데, 이 중안 혈자리하고 이양 옆으로 하나씩 혈자리를 잡아서 지압이라든지 침치료라든지 어떤 마사지라든지 뜸이라든지 이런 치료를 해주시면은요, 소화요소 분비가 잘 되면서 음식물이 좀잘 내려갑니다. 그러면 반신욕 그런 것도 좀 효과가 있을까요? 반신욕도 효과가 있어요. 예, 왜냐면은 그 따뜻하게 배꼽까지 담그면요, 반신욕에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중환 그리고 그양 옆에 자리 참고하십시오. 예, 잘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